오늘은 제목이 우우입니다. 생각이 나서 정진하다가 공부하다가 생각이 나서 시를 지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음이라고 하는 거 없는다. 그래서 우음이라 그래요. 시를 한 마리씩 짓고 읊어보기도 하고, 남이 시 지으면은 좋은 시는 똑 따먹지 말고 시가 느낀 건 또 적어가지고 서로 도반들끼리 교환도 보고 그래야지. 누구는 보면 막 공부가 청패라. 아침 저녁에 예불들인 걸로 큰 무슨 절집안에 와가지고서 큰 공로패나 타려고 그거 빼놓거나 안 먹어 그게. 응? 그거 퍼져가지고 자고. 나는 어려서 13살에 절에 와가지고 아침 저녁 예불 노시님 빨래 스님 빨래 옛날엔 무명 어디다가 점심 먹고 난 2시간씩 양발 입고 손이 뚱뚱 붙도록 빨래하고 그러면서도 글 읽었는데 너들은 그냥 글도 읽고 싶은 사람은 하루 종일 읽어야 되는데 누가 읽으니까 빽 하다가 소리 지르다 금방 또 그쳐버려. 그 뭐 여름에 매미 우는 거가 그게 빽 하다가 막 와 있다 와 그쳐버리고 그 뭐야? 읽고 싶으면 지대방에서도 읽고 가온에 글소리가 안 떨어져야 푸근하지. 그게 무슨 놈은 누구들 살림살이고 누구 수행이고 이 도량에 와서 수행해서 공부해가지고 불가를 얻어서 중생 구제하는 그런 원력을 세우지를 않으니까 옛날에는 쉬는 시간에도 행사 같은 데는 우리 어릴 때는 글 읽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글 읽고 잡담은 여럿이 모여가지고 하면서 그런 게 아니고 행사 있는 세계적인 국보 장경 불사질러버리라 그랬다. 누구들이 다 알고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뭐 전문하는 속인들 교수들만이 그거 알고 뭐 우리 집 안방 살림살이를 왜 남한테 맡겨요? 자존심도 안 상하는가? 남이 시를 지어가지고 좋은 시가 있으면 한번 읊어보고 뜻도 이렇게 기록하고 내가 공부하고 수행하는데 이렇게 반추도 해보고 반조도 해보고 그래야 무슨 늙은 생이 있고 그러지. 오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혼자 수행하고 공부하다가 느껴서 혼자 그렇게 읊은 것. 노비 다작 노비 노베 노베 다작 장경령 거기 할 거가? 에? 예? 공공공공 기외호와 도탁관산에 인부래요 연유부수 관무여라 불자헛수칭 무염이며 상신조비 절인거라 산수 귀래 지자시라 감보 행인 막주저하라. 거기 어쩌오니 노라고 하는 것은 화로 노자고 배라고 하는 것은 화로 수설려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두들고 할때 풋무간에 바람 넣는 걸 배라 그래. 로베, 로베는 풀무간에 수설 집어넣어가지고 배라고 하는 것은 풀무지를 하면서 벌겋게 풀을 달아가지고 찌꺼기를 전부 띄어내고 연장을 만드는 것이 로베야. 로베 다작 창정연 로베로 다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정밀하게 단련해서 작품을, 작이라고 하는 것은 작품을 만들어내니, 속인들은 분묵간에 연장 집어넣어가지고 찌꺼기 다 두드려서 빼내버리고 알맹이 추려가지고 금도 그렇게 하지. 두드려서 작품을 만드는데 여기는 비유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경원스님 자기 자신의 공부를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야. 응? 풀무간에 풀무지를 해서 찌꺼기를 두드려서 벌겋게 달궈가지고서 금으로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절집안에 와가지고 지혜로, 응? 세상 사람들은 철학이나 학문이나 인생의 문제에서 전문가들이 다 있고 높은 지식을 쌓아서 모두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영향을 인생 문제에 대해서 강령을 제시하고 그런 것이 모두 지식이고 학문인데 불교의 지혜지자는 그것과 달라. 불교의 지혜지자는 우리 지수와 봉봉땡이도 그냥 불로 싸지를 벗어가지고 채를 만들어버리고 삼라만상 우주의 모습도 있는 모습은 다 태워버려. 채를 만들어. 연기도 하나 나질 않게. 그게 반야바라밀 지혜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지혜나 세속적인 지식이나 그런 말하고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반야의 지혜는 차원이 틀려. 아상인상, 중생상, 너희들은 생로병사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 고정관념, 거기에 의해서 니꺼 내꺼 구분져가지고 허구원날 망상 피어대는 거. 그런 건 그냥 반야바람의 지혜로 전부 불을 태워가지고 깡그리 죄를 만들어서 없애버린 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의식, 70, 80, 전부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번뇌다, 고리다, 이것 할 것 없이 반야바라밀 지혜로 불을 태워버린 이근력을 불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 몸땡이라고 하는 게 이게 네 거라고 생각하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걸려가지고 불법이 들어가질 않아. 반야바라밀 법을 깨달아서 무상한 줄 알고 이 몸땡이 싹 불질러가지고 싹 불질러라고 하니까 또 휘발려가지고 불지르고 분신자살을 나 이놈들. 이 몸땡이 이렇게 놔두고 무상하고 허무하다는 걸 딱 느끼면은 이 몸땡이 이대로가 바로 지혜야. 무슨 놈도 이제 무슨 놈 몸땡이 의미 없다고 하니까 이놈들 약쳐먹고 어디 가가지고 또 필요 없다니까 학장선생님이 강의할 적에 불사질러 버렸는 거. 청와대 앞에 가서 그리라 이놈들아. 바로 불법을 이해를 잘해야 돼. 에? 불법은 현실 도피가 아니야. 이 모습 이래 놔두고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고 공과 색이 둘이 아니야. 그게 공부가 안 되니까 만날 시비에 걸리고 모습에 걸리고 금강경에도 누군 만날 있잖아. 범소 유상이 계시 허망이라. 일단 모습을 전부 다 불에 태워가지고 한 모습으로 만들어야 돼. 그게 로베 다자 정년이라 이 말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에 팍팍 꽂혀가지고 공부를 하고 발심해야 되겠다는 소리 들을 때뿐이나 또 너더라. 공공공의 기회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어찌 밖에서 구한다고 하겠는가? 로베다자 장령년은 내 자신의 더러운 모습에 티끌에 쌓여있는 내 불성의 자리를 풀목가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탐진치 사상을 제거해버린다는 소리지.
그게 어째 밖에 구한다고 밖으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똥굴뱅이가 내게 들어있는 건 각자들이 생각하면 돼. 법신 청경을 어찌 밖에서 구하는가? 법신 청경은 원래 부처님이나 나나 갖춰져 있는 그 진리. 맑은 거울을 닦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끼어 있으니까, 맑은 거울이 빛이 발아주니까 거울이 아니라고 너희들은 생각하고 사는데, 이 몸땡이 이렇게 불실 건물 속에 부처님과 똑같은 본래 구족되어 있고 본래 청정한 내 모습인데, 그건 때가 끼든지 안 끼든지 간에 탐진체 쌓여있든지 안 쌓여있든지 그거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응? 아무 관계 없는데 모습에 집착해가지고 고정관념에 집착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게 헤어나지를 못하고 자유스럽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야. 응? 도탁관산 인부레라. 도탁이라고 하는 것은 세워놓는 것이 거꾸로 돼버린 걸 도타라 그래. 잘못된 소견을 도탁이라 그래. 산을 산대로 똑바로 봐야 되는데, 산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모양다리가 이상하잖아. 잘못된 소견으로 앞산을 바라보면은, 앞산을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인부레라, 바른 도장이니까, 바른 정법, 불법의 정법을 불에 알지 못한다. 아상, 인상, 중생상 사로잡혀가지고, 거꾸로 된 소견으로, 집착된 소견으로, 텅 비에 있는 불법의 세계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산을 거꾸로 보는 거랑 같다. 거꾸로 본 소견은 잘못된 아르마리만 일으킬 뿐이지 바로 본지 못한다 이 말이. 불교에는 반야바라밀로 아침 저녁 반야바라밀 반야신경들 외우잖아. 에? 이 몸때로 불태워버려. 응? 연유부수 관무여라. 흐르는 물을 따라서 그 물에 부라고 하는 것은 맡겨버려. 맡겨버려가지고, 맡겨버리는데 관무여라. 익숙해가지고 나머지 생각이 없다. 흐르는 물은 흐르는 물대로 붙여버리고,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동쪽에 붙여버리고, 서산에 지는 건 지는 것에 붙여버리고, 거기에 분별망상을 일으키면 안 돼. 붙여버려야 돼. 사물은 사물대로 붙여버려야 된다. 응? 저놈 청소기 왜 가냐? 응? 그걸 내가 해결해서 달라들고 왜 저 사람은 나를 안 알아주는가? 응?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날 의식을 하지를 않는가? 그게 다 세속적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미운 것은 붙여버리고 고운 것은 고운 곳에 붙여버리고 내 원고, 내 본래 진여짜리 이 관찰하고 온 것이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싸움 놈대로 붙여버리고, 그 싸움 가서 말기면 입혀버리, 접어버리고 또 싸우잖아. 가만히 앉아서 자기 마음 공부하면은 싸운 놈도 제대로 재미가 있으니까 싸움을 하잖아. 재미없으면 어떻게 싸움을 하나? 무릎 뜯어야지, 이겨야지. 성도는 그래, 안 그래? 저놈은 이제 평수가 넓어가지고, 장난 이제 조실방장 할 거다. 공부를 안 한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한다는 전제 조건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 나쁜 짓거리를 하거든, 그게. 나쁜 짓거리를 좋은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맨날 좋은 일을 하다가 평생 마치잖아. 성도님, 그래. 공부 안 한다고 하는 건 나는 공부한다는 전제 조건에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매일 잠잔다. 그럼 공부 안 해도 얼굴만 봐도 후훈하잖아, 저는. 간판을 딱 살려야 돼.
그 사물은 사물대로 붙여버린데 익숙해가지고 뭐여? 나머지 생각이 없다.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지 놈들아. 단련을 시켜서 내 본래 구족되어 있는 그 마음, 본래 청결한 그 자리, 불생불멸의 자리, 불구부정의 자리, 부처님만 갖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다 갖춰져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래서 부처님이 청상천하 유아 독전이라. 에? 내가 딱 생각하니까 우주 지구가 생기고, 내가 불국사 앉아 있으니까 불국사도 부처님도 도반도 부모도 세계도 다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찍히 나오잖아. 그럼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란 말이야. 주인공을 찾아야지. 뭐 잘하는데 못하는데 왜 믿고 걷고 그걸 평생 시비하다가 무슨 답이 나오는가? 응? 시비하다 두드러 맞아 죽지. 괴로워서도 그런 짓거리는 못해. 불자언이 수칭 무염이면 도량에 한번 앉아보지도 안 했는데 누가 불구덩이 자리가 없다라고 말하며 몸이 없어져 버렸는데 일찍이 사람과 관계를 끊지 안 했다라고 뭐 그런 말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지자리에 턱 앉아버리면은 참선한다고 뭐 경본다고 그게 마다 초월해가지고 끝나버린 건데 그건 남 밑에서 그저 후천적인 수행을 한다는 그런 자리인데 원래 진리의 자리에 앉아버리면은 앉았다 앉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가 없어. 불구덩이 속에 앉았다 불구덩이가 원래 없다 그런 말 할 필요 자체가 없다. 군두덕이다 이 말이지. 상비 내 몸뚱이 잊어버리고 상대적인 삼라만상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이 다 사라지고 없는데 누구하고 같이 있으면 누구하고 같이 살았니 그런 얘기 거기는 붙지를 안 해. 응? 본분 절대적인 진리 입장에서 그렇게 이 얘기를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걸 깨달아야 돼. 응? 합천에 연호사에 가면은 우리나라에서 참화가 강으로 떨어지는 누각이 그 한병로 하나뿐이야. 거기에 보면은 임진왜란때 남명 조식 선생이 글씨를 써놔. 저 글을 하나 써가지고 걸어놨어. 상비 남각자 강수 묘무지라. 잘 된 거냐? 상비 남각자 강수 묘무지라. 한병로에 앉아보면은 합천 댐에 흘러내려오는 댐 맞기전도 그렇지만 내가 70년도 60년도 후반에 가보니까 은어들이 많이 올라와. 그래서 합천 다리에서 그물을 이렇게 집어던지면 은어들이 막 40마리 30마리 잡히고 그러더라. 지금은 합천 댐을 막아서 그렇지 그 용수로 해가지고 그쪽에 골짜기 올라가면은 돌에 은어들이 막 올라오면 밖에서로 막 주워 담아.
거짓말 같은 참말이야. 근데 요즘 이제 댐을 막아 놓으니까 은어들도 물도 탔고니까 안 올라오고 그런 모양인가 보다. 남명 조직 선생은 위태계하고 같은 동시대 어른이지만 임진왜란의 날 적에 퇴계 선생 제자들은 많지만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사람이 없고 남명 선생은 그 제자들이 진수산성 싸움에 많이 죽어. 근데 남명 선생은 유교학자지만 노자장자를 많이 본 분이야. 임진왜란 때 선조대왕이 지산에 숨어서 공부한 남명 선생을 국가가 이태로우니까 산중에 머물지 말고 저 곁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남명 조식 선생은 저 시를 지어서 사신에게 주고 임금 곁에 갈 마음이 없다라고요. 무슨 시냐면은 청관 천석종하라 청컨된 천근이나 된 무게의 종을 보십시오. 기대고면 불명이라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종이 울지 않는다. 큰 종은 큰 종의 방망이를 만들어서 쳐야 울리지 요 조그만 방망이 가지고 큰 종은 울지 않는 거지. 비유가 묘해. 청컨된 천근이나 된 종을 보십시오. 큰 방망이로 치지 아니하면은 그 종소리는 울지 않는다. 왜? 큰 방망이를 치면 그 종은 울린다는 그런 소리 아니거든요. 그렇지? 응? 그건 무슨 소리겠어? 이 세상 사람들이 도학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해가지고서 부와 귀를 부자 되는 거하고 높은 벼슬을 공자님 같이 저 뜬구름 같이 여기고 선비들이 공부하고 수행하고 그런 어떤 학문의 세계에서 노력하는 그런 선비들이 많지만 다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자기 본래 마음을 쳐버리고 다 산중에서 벼슬하러 부대를 다 나간다 이거 무슨 말이 알겠지? 아무리 큰 뜻을 가지고 도의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선비가 한다 하더라도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자기 본래 뜻을 버리고 다 나간다 이거. 큰 종은 큰 방맹이로 치면은 울리기 마련이다 이거. 적은 종은 적은 방맹이로 뭐 치워버리지만 적은 방맹이 가지고 큰 방맹이 저 큰 종은 못 울리니까 큰 조건을 주면 다 나간다 이거. 요즘 운동선수들하고 그러냐 운동선수들 조건이 안 좋아서 못한다. 평생 선방에만 다니고 범분납자로 지내겠다. 이렇게 마음먹는 수자가 어느 날 부지주니까 관장해. 더 인색해. 그러니까 우리는 출가해가지고 본분이 수행하고 공부하고 도를 깨달아서 중생을 이롭게 하고 하와중생하는 것이 본분인데
요즘 대한불교 조계정 스님들 봐. 응? 본래 출가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평생 사는 사람 누가 있냐? 응? 주지라고 뭘 한다고 해도 그게 지 것도 아니야. 더더구나 세속적인 의미를 지지고 있는 직책이 그 서러워라 그런다. 응? 그것도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된 것도 아니고. 응? 선문이라는 건 차라리 강원 졸업하고 우리 스님 암자 투지로 가는 게 좋겠다. 그러고 있는 놈이다 저는. 응?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세속적인 의미 말고 도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세속적인 큰 조건을 준다라고 하면은 파란다. 쓸데없다 이거. 쟁사 두류산은 아니 두류산은 백두의 지리라고 그래가지고 지리산을 두류산이라 그래. 불교를 의미를 해서 문수보살이 지리산에 계신다 그래가지고 지리산을 문수보살 의미를 해서 지리산이라고 그러고 또 지리산을 방장산이라도 그런단 말이에요. 방장산은 유마거사가 계신다라고 이제 신라 말 때 다 이름 지어지는 산들이야 고유명사로. 응? 우리나라 큰 산은 불교 이름을 거의 다 띄고 있어. 응? 깨. 아니 두류산은 하늘이 내생 백력이 치고 울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 것과 같겠는가. 지리산은 내생 백력이 쳐도 꿈틀거리고 안 울리지. 지리산이 어떻게 내생 백력이 친다고 해서 울리겠냐 이 말이야. 내가 독공부하고 숨어서 이렇게 학문하는 것은 마치 지리산과 같는데 나는 아무리 좋은 조건을 주고 영정자를 준다 하더라도 내 자신의 신분은 공부하고 도학 공부해서 살지 서울 안 올라간다. 그런 뜻도 있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임진왜란 때 나라가 흔들리니까 자기도 자기 제자들도 임진왜란에 참석해가지고 벼슬을 하고 서울에 왕래하는 막상 퇴계 제자들은 모두 머뭇거리고 정중에 나가질 않았는데 남면 제자들은 막 지리산에 죽는다 이 말, 순직을 합니다. 그렇잖아. 지리산에 앉아서 공부 잘하는 것은 임금 곁에 가지고 보필하는 것보다 그 정신적 생명이 훨씬 훨씬 지구하고 높다. 저런 게 저런 뜻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선비도. 근데 출가해가지고 종생 구제하려고 하는 게 학인 때는 뭐 글 좀 읽다가 뭐 기초가 안 되니까 그러지. 응?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모르고. 응?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응? 그러니까 남병 조식 선생이지. 정컨 된 천근이나 된 종을 보세요. 크게 치지 아니하면은 그 종은 울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근정이라도 천근 걸맞게 종대를 만들어 치면 울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선시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가 깊어. 저런 맛을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은 우리 본래 청정하고 눈앞에 나타난 삼라만상의 부각이 변화한 모습은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걸 알았을 때 삼라만상의 변화하는 모습이 진짜 가치가 있고 진짜 참된 모습이라고. 응? 어찌 쟁사는 어찌 먼 것과 같을까? 아니 먼 것과 같겠는가? 규정을 안 짓는단 말이야. 이것이다 저것이다. 지리산은 하늘에 내성병력이 치고 울려도 오히려 울리지 않는 것 같다. 하늘에 내성병력은 임금이 부르는 소리야. 응? 임금이 부르는 소리. 옛날에는 고려 때나 신라 때 보면은 과거를 하질 않아도 과거 급제를 안 해도 그 사람의 덕과 학행이 출중하면은 임금이 불러가서 벼슬을 시키는 것을 증군이라 그래. 증군. 임금이 불렀다고 해가지고 벼슬 뭐 그 과거 시험 안 보고. 근데
합천 연호상 하면은 그 한병로라는 누각에 이 글이 걸려있어. 상비남각자 강수명이지라. 장자 재물론에 보면은 남각자란 사람이 어느 날 의지해서 자기 의자에 의지해가지고 거의 산매에 들어버려. 그러니까 자기 제자가 평생 자기 선생이 보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에? 왜 그러시느냐. 그 비어있는 상태에서, 남각자기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삼남안상의 모습은 절대평등한 똑같다는 재물론 글이 거기에서 시작하게 돼. 비어버렸을 적에 하늘에 퉁수 소리가 들리고, 비어버렸을 적에 땅에서 퉁수 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참으로 자기 자신을 비어버렸을 적에 사람 비에 있는 공간에서 퉁수 소리가 난다. 그게 천례 지대 인내. 유명한 작품이 그렇게 나와. 근데 남명은 그런 소리를 묘하게 표했단 말이야. 상하는 것은 잊어버린 것은 비남각자라. 남각자뿐만이 아니야. 이 세상 존재라고 하는 것은 평등의 세계에서 절대의 세계에서 볼 적에는 다 남각자야. 남각자, 잊어버린 공부는 남각자 전인물이 아니에요. 조식 자신도 잊어버렸다는 거. 법화경을 부처님이 설법하시다가 연꽃을 이렇게 드니까 영산회상에서 가섭존자가 쌔악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내 살림살이 전부를 정법안장을 너에게 전해주노라. 정법안장을 가섭존자에게 전해주고 나면 부처님은 설법할 것도 없어. 가섭존자가서 알아서 해야 된다. 근데 부처님 연꽃을 드니까 가섭존자 혼자 쌔악 웃는데 1200 대중들은 망조라 어리둥절했다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염성에서 1200 대중은 몰랐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부처님은 꼭 들은 소식. 부처님의 정법은 불갑을 한 사람에게 전해주다 보니까 그런 연극이다 이루어진 것이지 1200 대중이 다 몰랐다는 건 아니야.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중국에 와가지고, 중국 당나라 때 와가지고, 운문스님 같은 것은 석가와 가섭존자가 둘이 잘 헤쳐먹었다. 응? 둘이만 아는 것 같이 헤쳐먹었다. 다른 사람은 불성이 없다는 소리냐? 다른 사람은 진리가 없다는 소리냐? 금강경 21년 설법을 하고 법화경을 8년을 설해서 마지막 하루에 열반경을 설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는데 법화경 설할 때는 부처님 제자들이 거의 아람과를 다 깨닫고 있는. 응? 연꽃을 들고 가섭이 웃는 것도 우리가 이해를 잘해야 돼. 응? 상하는 것은 남각자뿐만이 아니다. 그렇지만 없는 것이지만 한병무에서 흘러가는 한벽의 황강의 강물은 아득해가지고 무지라 알 수가 없지. 지금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현상경계의 모습으로 봐가지고 차별의 세계를 조식선생은 그려놓고 있는데 선비들이 아무도 몰라. 저거는 저거는 우리 선생님도 모르고 있다 그래. 근데 나는 장자를 보고 도를 아니까 나는 알지. 응? 알지. 이런 글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살림살이가 있다 이래. 나는 움직이지 않는 지리산이다. 지리산은 천명이 하늘의 내성병력이 쳐도 움직이지도 않고 끄떡도 하지 않는다. 어디 도가 지리산에만 있고 서울에는 없겠느냐.
그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살았을 때, 응? 우리가 산 중에서 경을 잘 벌었을 때, 참선을 잘 했을 때, 포교를 잘 했을 때, 부처님이 석굴암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이 없이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뭐, 우리는 안 그렇걸랑, 부처님은 앉은 모습이. 내생 백력이 치고, 우주 삼라 만상의 모습이 생겼다, 없어졌다. 그 엄한 모습을 공부를 하지 않고 수행을 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에 공부가 진하지 않으면 그런 세계를 모르고 세속적인 모습만 보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싸움만 하고 걸려가지고 그렇다. 성도에 한번 세겨봐라. 응? 그래, 모르겠다는 거지, 선법문 하는 거 아니냐? 응? 육조스님도 모른다고 했잖아. 응? 왜 모른다 그럽니까, 육조스님? 왜 큰 스님께서 불법문을 모른다 그러냐? 그건 너무 가까워서. 청선이 니는 봐, 못 봐? 못 봐? 아직 못 봐? 앞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 지 눈은 지가 보겠대, 앞으로. 응?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까운 것은 지 눈은 못 보잖아. 돈은 나와 절대 평등해서 한 모습이기 때문에, 너와 나가 없기 때문에 내 눈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표현이 나온 거야. 응? 물이, 저수지에 물이 이렇게 모이면은 이쪽 계곡물도 색깔도 저쪽 계곡 물 색깔도 색깔이 다르지만 전체 저수지가 돼버리고 호수가 돼버리는 건 한물이잖아. 한물 속에서 무슨 나는 무슨 저쪽 골짜기 물으니까 내 색깔은 이거야. 뭐 다른 골짜기에서 흘러내는 색깔은 좀 황토 색깔이니까 내 물 색깔은 황토 색깔. 그런 소리 안 한다고. 응? 너무 가깝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 어떻게 능수가 끊어지고 한 모습인데 돈은 이렇고 저렇고 너한테 얘기를 해 죽었느냐. 육조스님의 전매특거가 오 불질 안하면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법문이 진하게 가슴에 딱 박히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가 되는 거야. 사만을 몰라 성동이? 왜 해야지.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앞으로 싸움이다.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다. 응? 이런 기상이 있어야 돼. 응? 안 하니까 그러거든. 저는 영향이 생긴 놈인데. 에이? 생명을 걸고 해봐. 먹을 때 보면 저놈은 거의 아주 누구 수준이야. 에이? 그걸 반대쪽으로 이렇게 머리를 에이? 바꾸면은 이쪽에 계시면 되지. 그래 안 그래? 생명을 걸고 한다. 에이? 네가 강원에서 제일 건강한데 이러면 소리를 질러가지고 몸무게를 빼야 돼. 너는 글 읽어서 몸무게 빼야지 그제는 안 빠져 탁구 쳐가지고는. 응? 상신은 몸을 없앴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원래 없는 건데 뭐. 사람과 사는 인연을 끊었다는 소리가 아니야. 에? 세상을 도피했다는 소리가 아니야. 진리 자체에서 몸을 잊어버렸다는 소리지. 응? 불자 공부를 해 마쳤는데 뭐 안고 자시고 그런 게 없잖아. 생전 안고 자시고 앉아보지 아니했건 아니했으니 불꽃자리니 시오는 자리니 그런 게 없다라고. 불꽃 속에 앉아버리니까 참말로 시원하다. 이딴 소리 그거 다 군두덩이 소리라 이 말. 음? 경원 스님이 이제 일상생활 공부하면서 느낀 것들이야. 응? 산수길에 지자시라. 이 세상의 법금 삼라만상의 모습은 손으로 털어버리고 본래 내 자리에 돌아오니까 지자시라 다 어디에 한 물건 에? 다
가문이 한 물건, 내 자신 본분, 감보 행인 막주제라 감히 보증하노니 도 닦고 행하는 사람들은 내 이 말에 대해서 의심을 낸다든가 이러쿵 저러쿵 하려든가 주저하지 말아라. 응? 염송 30권이 이 개송에 다 들어있는 것 같잖아. 왜 이걸 저 공부를 하면서도 자꾸 조사선생님들 선시를 외워서 응? 산에 가서 소리를 질러서 읽어보기도 하고 에? 내 마음이 과연 이렇게 참 넓고 광활하고 생긴 모습은 다 덧없어. 생로병사 다 덧없어. 그게 필요 없다고 회피하라는 소리는 아니야. 모르고 거기에 걸려서 집착을 내고 그걸 생명이라고 아웅다웅 하니까 집착을 빼기 위해서 더럽다, 무상하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지. 바탕만 딱 봐버리면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색이다. 색 따로 있고 공 따로 있고 그런 거 얘기가 아니에요. 불교는 현실 도피가 아니야. 응? 다 뭐 이 사람뿐이다. 화엄경에 간다든가 저 뭐 이렇게 옛날 선사들 구호체 보면은 지자시란 말이나 거시기란 말이나 똑같아. 응? 거시기. 거시기 영화 나왔지. 뭐야? 뭐야? 성동이 거시기. 거시기 영화 봤잖아. 뭐야? 응? 뭐야? 거시기. 거시기는 전라군 말 아니냐? 황산벌. 성문이 저놈은 영화만 봤거나 저놈이. 황산벌에 나오잖아. 거시기 암호를 못 풀어가지고. 신라. 예? 개벽에 거시기를 못 풀어가지고. 뭐야, 응? 신라 장군 누구냐? 김유신이가 29대 무열왕하고 당황하잖아, 거시기. 에? 지자시나 거시기란 말은 다 똑같아. 응? 거시기, 재밌는 말이야, 불교에서. 우리 마음은 모습이 아니고 이름으로 표현할 수 없으니까, 지자시란 말이나, 다 뭐, 이놈? 말을 떠나서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벌써 말로 표현해서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불교도 뭐 하면은 그건 그냥 어지러워져. 응? 말로 표현 안 하려고 하시니까 부처님이 49년 설법 한 번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저렇게 가부좌투로 앉아 계시죠. 응? 앉아 계신 그 모습이 이 세상에서 제일 거룩한 모습. 어떤 모습도 다 받아들이는 모습. 거시기, 지자시, 응? 거시기가 불전 훔쳐 먹었어? 거시기가 또 고랑주 처먹었어? 잘 처먹은 뭐냐? 선문이지 뭐. 응? 지자시. 선에서는 지자시란 말이 많이 나와. 응? 지자시. 그 본분 우리 살림살이. 절대적인 자리.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능수가 끊어진 자리, 주관각객관이 끊어진 자리, 삼라만상의 모습이 생기기 자리, 어떻게 표현을 해? 표현하면 맛이 가버리지, 그건. 이것이 도다. 이렇게 하면 인간이 만드는 도라는 데 걸려가지고 도 표현이 죽어버려. 맛이 가버려. 알아듣는 사람은 거식이라 그래도 턱 알아듣고, 알아듣는 사람은 지자시라 그래도 턱 알아듣고. 에? 시불, 시마, 총미요, 연기, 수진, 수중구라. 천홍, 고골, 춘심, 소요, 대백, 영하, 겁석, 우라. 장몽, 기허, 내역이, 차심, 미달, 외하, 구와, 소차, 범사, 종난, 칭이라, 인별의 충충 갱인수라.
시불시마 총미요.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마귀다. 항상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상대적인 개념에 빠져버리면은 총미후라. 총이 헐떡거린 마음을 쉬지를 못해. 목사들은 그 헐떡거린 마음이 아주 강하고 상대적인 것이 너무너무 강하다 보니까 전부 목사는 목이 다 쉬고 나는 목사 아니라도 목이 쉬었지만 전부 죽을뚱 살뚱 마귀 왕파순이 전부 그놈들이 거기서도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이야. 응? 그 어떻게 한 대 뭉쳐가지고 잠실 야구장에 집어넣어가지고 우에서 꽉 눌러보면 피만 나올 건데 그놈. 우리나라 정신 구조를 아주 불교 유교를 아주 망쳐놓는다. 응? 망쳐놓. 응? 바이블도 해봐야 요 신약 구약서 요거 두 권밖에 없는. 그런 걸 어떻게 믿고 그렇게 미치고 환장하고 돈 재산 다 바치는가 봐.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중생이다 부처다 선이다 악이다 저건 나쁜 놈 저건 좋은 놈 이런 개념에 걸려버리면 목사가 이 얘기하는 똑같아. 에? 머리를 깎고 앉아있어도 중생과 부처 너와 나 생기기 이전에 지 자시에 딱 머물러가지고 있으면 목사도 받아들이고 마왕 파순이도 받아들이고 다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냐. 응? 그래서 해결해야지. 네가 올리 내가 올리니 마왕 파순이하고 싸우고 해결이 되는가. 많은 적들이 더 잘하는데 얼굴 모습만 보면 편안하면 적들이 11조 갖다가 스님한테 바쳐. 응? 순천에 가면 한 목사라고 있는데 황 목사 한 목사가 있는데 내가 탁구를 치다가 이제 나한테 이제 물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결혼 생활하고 자식 새끼가 있는데 그 어느 날 가보면 또 나한테 10대 꽁으로 개박살이 나고 내가 뭐 좀 질 때도 있고 그런데 10대 꽁, 6대 꽁으로 뒤지는 한 목사는 보니까 마느라고 저녁에 자고 나면 스님만 만나면 그렇게 힘이 빠져버린다 그러더라. 응? 그러니까 이제 마느라가 영감이 힘이 없고 하니까 또 스님한테 기뻤겠지요. 왜 이렇게 힘이 없습니까? 스님이 힘이 얼마나 세는가 오늘 탁구장에 한번 같이 가보자. 마느라 같이 따라오는데 육대공을 내가 죽이니까 아이고 여보 어떻게 마귀 사탄하고 다 탁구를 치냐고 그러면서 아주 꼬리를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하느님은 마귀 사탄에 약하고만 에? 언제든지 내가 죽여준다. 그러니까 다시는 안 나타나. 그런 말을 써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지. 에이, 하느님은 그런 소리 안 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 망상 마음 비어버린 쪽으로 바이블을 이해를 해야지. 스님들도 그러잖아. 탁실히 가린 사람들. 그건 큰 진리가 들어가질 않아. 목사 안 되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데리고 살아야지. 응? 이것이 부처다, 이것이 마군이다라고 생각하면 총이 미우, 헐떡거린 마음을 쉬지를 못해. 연기 수진 수중구라 신령스러운 기틀을 수습해서 다함에 수중구라 내 손가운데 깔쿠리가 잡혔다. 고기를 잡든지 안 잡든지 깔쿨이 내 손에 있으면 뭐 내가 자유자재한다 이 말이지. 이 마분이다 이 부처다 하는 소리에 걸려들질 않아. 천홍 고골 춘심소요. 붉은 꽃을 밟는 고골이. 고골이라고 하는 것은 몸뚱이는 피부는 다 없어져 버리고 뼈만 남아있는 앙상한 해골바 같이 고골이 봄이 깊은 데에 소 미소를 짓고 대배경아 머리에 백발을 이은 갓난 아이가
겁석이라고 하는 것은 겁의 바위라고 하니까 세월 속에 함께하는 큰 바위, 겁석. 큰 바위에 우라고 하는 것은 빛난다. 하얀 머리를 짊어진 영아가 어디 이 세상에 누가 있겠냐? 애가 부모 뱃속에 나면 애가 올 때 머리가 하얘진 거 없잖아. 머리가 백발같이 쉬어버리는 영아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거야. 응? 이 세상에 없는 그런 표현을 할 적에 선시에서는 백발 영아라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저번에 노년이란 말도 있었지? 덕이니? 응? 자축인며 진사오미 당나귀에는 없으니까 노년은 청경법신 본래자리를 선에서는 이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선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표현하는 문자 쓰는 것을 역겹고 거부를 하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응?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 나올 때 백발이 돼가지고 나온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건 없는 거야. 없는 것이 모두 있는 것을 재배한다. 응? 없는 진리가 현상의 모습석, 차별의 모습석 하나하나 빛난다. 도를 알고 깨닫고 보면은 눈앞에 나타나는 소나무 한 그릇이라든가 떨어지는 단풍잎사라도 그게 다 도의 표현이야 그게. 흰 백발을 머리에 진 영하가 겁석 세월 속에 빛난다. 세월 속에 빛난다는 것은 차별의 모습이지. 차별의 모습, 없는 모습이 차별의 모습. 공즉 색이요, 색이 공이다. 그런 표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공이다, 색이다, 색이다, 공이다. 절대와 차별, 상대와 절대, 평등과 차별, 이런 것을 둘로 보면 안 돼. 차별이면서 평등이고, 평등이면서 차별이고, 응? 부처님하고 나하고 절대 평등하고, 부처님 나와 부처님은 둘이면서도 하나고, 하나이면서 둘이다. 그런 것들이 공부를 해서 깨달아서 수행을 해서 본래 그 본분 자리에 앉아서 그 당체를 봐야 학장선생 얘기하는 것을 듣지, 응? 이해가 되지. 공 안 들여가지고는 안 돼, 그런 공부가. 아, 공 안 들여가지고는 안 돼. 공을 들여야 돼. 목이 턱절하고 경계를 잇고 뼈가 빠지도록 참선을 하고 뭐 하고. 그래야 업도 바꿔지고 국사 왕사도 되고 역사도 다 만들고, 에? 창조하고 그러지. 이런 불법, 좋은 불법, 좋은 부처님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맨날 많이 먹고 방구만 깨서 대겄어, 이놈들아. 응? 또, 천홍. 홍이라고 하는 것은 꽃밭을 밟은 해골은 봄이 깊이 깊어진다라고 해골바가치가 솟는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뼈하고 해골만 남지. 근데 선에서는 그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야.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란 말이야. 과학자들이 사람 죽은 해골바가치에서도 원자 수소를 얼마든지 찾아내고 한다라고 수억 년 전에 짐승의 이빨만 발견해도 거기에서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생명을 찾아낸다고 그러는데 선에서는 그 시군 죽묵듯이 얘기를 해. 그러니까 현대과학의 우리 선이라고 하는 것이 공부를 하면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기여하고 하는 것이 거리들이 선 속에 다 들어있어. 응? 죽은 송장이라고 해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고 해골바가치라고 해가지고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에? 보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차별의 모습에서 볼 적에 선의 입장에서는 생사가 없는 도리를 알고 보면은 죽은 해골과 같이도 신통방광을 하고 희로애락이 있단 말이야. 응? 그런 편이 있잖아.
총루식진 희아입이며, 총루라고 하는 건 해골바가치지. 사람이 해골바가치가 돼가지고 의식이 다 끊어졌지만, 의식이 다 했지만, 희하입이며, 희로해라지 어찌, 입이라고 하는 것은 정지됐다. 섰다고 하는 것은 정지됐다는 소리지. 총무의 해골바가치가 의식이 다 끊어져 버리고 해골바가치라고 하지만 희하립이면 인간과 똑같이 희로애락이 있어. 어찌 그런 상태가 희로애락이 정지가 됐겠느냐. 고목영음 소묘가지라 말라빠진 고목에 항상 용의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그 고목이 말라빠지고 다 소멸됐다 하더라도 미간 간이라고 하는 것은 마를 간자지 아직 의식이 마르지 않고 고목에도 생명이 있다. 응?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해. 선에서는 그렇게 표현한 건데 이 세상이 해골바가치든지 뭐든지 간에 도의 표현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선에서 보는 사상관이야. 그 직관을 한단 말이야. 직관. 응? 그러니까 우리 몸뚱이가 무상하고 탐진치가 본래 없고 이런 걸 우리가 자꾸 공부를 해가지고 저 뜻을 알게끔 유도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도 너희들이 새벽에 청소하는 빗자루도 다 도에 표현하는 게 없다. 응? 미인도 해골바가치도 나뭇가지도 장미꽃도 이상의 도가 아닌 것이 없어. 빗자루 도의 현현의 모습. 응? 이게 말하자면 선시에서 보는 직관이라. 에? 도라고 하는 게 어디든지 다 충만되어 있어. 응? 자연하고 나 도와 합의이 된 상태. 응? 그러니까 마른 뼈가 봄이 깊다고 미소 짓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떨어진 자리에 삼라만상의 모습은 유정이든지 무정이든지 간에 진리 도 표현 아닌 것이 없다. 응? 장몽기허 내역이 어젯밤 꿈도 이미 허무하고 내일밤 꿈도 또한 그러하겠지만 차신미달하야 이 마음을 통달하지 못하면 무엇을 밖에서 구하겠는가. 자기 앉아있는 그 자리가 우주의 중심이고 자기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진리 자리다. 응?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안 하면 안 돼. 응? 모르면 양님 뭐 이런 것도 자꾸 천만부 내와야 돼. 성동이 그럴 거야. 응? 나하고 딱 약속하자. 응? 소차 범사 종난치기라 슬퍼한 바는 범범한 일이라도 마침 세상 일은 헤아리기가 어려워. 응? 오늘 살았다가 내일 없어질라는지 모습이랑 그렇게 험한 오늘 내가 있다가 내일 존재할란지 모른다. 그러면 오늘이 지금 제일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공부를 해야 돼. 응? 인별의 충충갱인수라 이별에 다다라서 충충. 충충이란 말은 공허하다 이 말이야. 공허해서 다시 마음 가운데 근심을 땡기는구나. 시불시마라고 하면은 총비유라 연기 수준의 수중구라 천홍고골의 춘심소요 대백영아 겁서우라 장몽기허 내역이여 차신미달외하구와 소차범사 종난치리라 인별의 충충경환수라 오늘 만나서 오늘 헤어지면 내일 기약이 없는 세상일. 에? 세상일. 서로 이별에 다다라서 근심만 공허하게
키워나가는구나. 자, 인풍루 차 판상운이라. 인풍. 세 마리는 해야지. 응? 어디 저리 시간 저리 돼버렸나? 응? 인풍루에 앉아서 차 판상운이라. 인풍루 판상운을 차원한다. 저 누각이나 이 누에 올라가면은 옛날 유명한 선비들이 시를 짓고 가면은 그 좋은 시, 그 시우에서 제일 1등한 시를 판에 새겨가지고 그 누각에다 이렇게 붙여놔. 그걸 판상루라 그래. 판상운이라 그래. 그 사람이 지은 판때기 우에 운자 달아서 지은 그 시에 대해서 차라고 하는 것은 내가 두 번째 그 운을 따가지고 시를 짓는다. 그래서 차자는 차례차자가 아니고 차운차자. 그 사람이 운자를 내가지고 지은 그 더우구자, 더우구자 운자를 내서 지금 여기는 근심수자, 고기어자, 흐를유자, 이 운자에 대해서 그 운자를 따라서 시를 짓는다. 강상사일 자당무, 강성, 강이 이렇게 돌아서 가는 성에 사일 해가 비껴 있는 저녁 노을에 강루에 앉으니 강버들은 마치 저녁 노을과 같이 붉고 강물은 스스로 흘러간다. 경원 스님은 이런 걸 다 도의 표현으로 보는 거야. 주반나마 하세계오. 술 반 잔 먹고 비틀비틀한 남아는 하세계요. 무슨 세계인고. 술 한 잔 먹고 비틀비틀 좋아서 흥얼거리는 그 사람 마음속은 무엇을 마음속에 두었길래 저렇게 한 잔 먹고 삐죽삐죽 좋냐 이 말이야. 금중하올 자춘추라. 검은 곳 가운데 꽃피고 달이 교교하게 밝아가지고서 스스로 세월이 영원할 것이다. 춘추라고 하는 것은 꼭 봄이나 가을보다도 세월을 얘기해. 한 잔 먹고 기분 좋아서 춤추면서 삐딱거린 사람의 마음속에는 뭐가 즐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겠지. 검은 곳 소리, 꽃달, 세월의 어떤 깊은 이거가는 흠뻑 한 잔 먹고 젖어가지고 그런 표정이겠지. 아문내우의 비첨각이요. 아문에 누구는 석구라 몰라고 이 좋은 도량에 석가답, 다고답, 청운 거, 배운 거 시제들이 얼마나 많냐. 이? 다른 사람들은 1년에 저 서울 가면 불국사 왔다 갔느냐고 한 번씩 쳐서도 모르면 국민학교 수학년 때 갔다 왔는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이런 좋은 불국태 이놈아 이렇게 살면서 응? 공부하면서도 느낌이 하나 없으면 에? 안 돼. 바위에 구름이 비를 몰고 오니까 처마의 뾰족한 데에서 그 비를 모는 구름이 날아가고 강가 새는 함어 고기를 물어가지고 함상상함도라. 흔함 난간 머리 위에 올라간다. 생동감이 있잖아. 이걸 경이라 그러지. 부은 나란 신우병 뜬구름 같은 허무한 세상 백년도 채 못되는데 인간 사는 물고 뜯고 왜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은가. 신우병 몸은 또 병이 드는데 심상강적 평소에 듣던 피리소리 동변수라. 저 변방에 고향 떠나서 변방에 온 나의 근심을 동이라고 하는 것은 충동지라고 그냥 듣던 피리소리지만 오늘 싸 이 나그네 변방에
와서 사는 나의 근심을 평상에 보는 피로소리가 충동질한다. 인풍루에 올라가지고 판상운에 대해서 차운 빌려서 운자를 달고 시를 지었다. 차자란 말은 차례라는 차자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운을 빌려서 다시 그 뒤에 내가 시를 지어서 다음 자리에 앉는다. 다음 자리에 시를 짓는다. 그런 표현. 성도 이제 공부해야 된다. 판장신 이름 잘 지어졌네. 응? 얼굴값을 해야지. 응?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끝내.